자, 오늘 할 게임은 One Way Down이라는 게임입니다. SCP 같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게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형님 한 분이 계신데 아빠도 좀 정상이 아니신 것 같아요. 위에도 땜빵이 있으시고 앞에도 땜빵이 있으시고. 일단은 이 형님을 만나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벌써 갬성부터. 아리씨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녹화 중인 것 같아요. 1층. 이제 지하 2층. 지하 1층 가야죠. 아무 소리. 2층으로 치네요. 배터리. 오케이. 뭐야, 깜짝이야. 뭐 있었지? 나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데? 이게 맞나? 3층. 배터리 너무 빨리 다는데요? 배터리 충전. 나이스. 개꿀. 사실 이런 데를 왜 오는 거죠? 혹시 호기심 때문이라도 이런 데는 오지 마세요. 네? 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요. 고양이는 참 귀여운 동물이죠. 저도 어렸을 때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어렸을 때는 아니죠. 네. 방금 고양이 눈알이 보였는데 눈알이 좀 컸네요. 6층. 고양이를 길냥이를 주워서 길렀었거든요. 참 귀여웠던 기억이. 근데 고양이가 참 멀리 있나 보네. 자, 행운의 7. 행운을 줄 거예요, 이제. 배터리는 뭐 충분하네요. 졸라맨이 나왔고요. 8층. 행운의 7이라서 또 특별하게 해줬나봐요. 뭘 끄는 소리가 있고요. 아까 그 형님인가봐요. 별 끝에 보면은 맞이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8층. 6층일 수도 있어요. 소리에 집중해. 안품. 너의 감은 정확하다. 왼쪽. 봐봐. 소리 여기서 들리잖아. 아! 쉣. 아까랑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배터리가 없는데요? 2층. 층수 오니까 완충은 아니고 반 달았네요. 빨리 가야겠는데요? 늦게 가면은 배터리가 좀 손해네요. 야, 너희끼리만 얘기하지 말고 같이 얘기하자. 응? 부탁이지 말고. 고양이가 거의 고정 멤버네요. 형님.
형님이 대기 중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끝에. 몇 층이 끝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13층. 3을 이렇게 썼죠? 이제 고양이가 나오지 않네요. 14층. 오, 별일은 없네요. 형님! 아, 여기 써있네요. 아, 물좀 마셨네. 플래싱 라이트 앤드 점프 스퀘어. 13층부터 뭔가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랜덤인가 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랑 좀 다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푹푹푹 소리가 나는데요? 맛있는 거 먹나 봐요? 즉. 아까 형님의 격한 반응으로 제가 감격의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즉. 벌써 이게 나오네요? 아, 랜덤인가 보네요, 이게. 그러면 오른쪽. 아까 왼쪽에서 낚였죠? 바로 그냥 원큐에 통과해버리고. 아까 맞이해주던 고양이는 나오진 않네요. 눈알이가 나왔고요. 손가락으로 그냥 아주 바로 그냥 아시죠? 고양이 나왔고요. 역시 행운의 7층. 아까 졸라맨이 반겨줬었죠? 뭐야? 길 극혐이고요. 어? 새로운 길. 잠깐만 막혔고. 막혔고. Welcome to hell. 어, 나이스. 바로 찾았고요. 형님? 양이? 안 놀랐고요. 두번안 통하죠. 10층, 13층부터 점프스퀘어가 나온다고 써 있었는데, 사실 졸라매도 점프스퀘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성님이 좀더 인간미가 있어서 좀덜 놀라는 듯한 느낌. 11층. 그건 뭐죠? 가스공사인가요? 12층. 네, 뭘 뒷북을 치죠? 형님?
형님? 13층. 형님,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형님? 맞습니다, 아우가. 아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맞지? 아까 몇 층에서 죽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양인이? 어디야? 추려줄게. 15층. 형님? 형님? 오실 때된것 같은데. 동굴거리가 16층. 아까보다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형님? 흐르르 소리가 나는데요? 형님? 17층. 뿅? 저, 이번에도? 형님? 오른쪽에 계신 거 다. 자, 1A 다운.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재밌게 했고요. 깜짝깜짝 놀래긴 하지만, 재미있게 할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